근데 또 예, 교총이랑 전교조 이런 데도 뭐 진보 교육, 진보 교육 해가지고 지금 좋아진 게 뭐가 있나요? 온통 교육기가 엉망이죠. 뭐 수신이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도 이렇게 불분명한 그런 예, 그 우리 때는 그래도 뭐 예,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수신은 진짜 드물었고요. 특별전형 뭐이 정도나 예, 몇이나 뽑는 거지. 대부분 그냥 시험 봤잖아요. 애들한테 뭐 토론식 뭐 활발한 수업을 하게 해주고 뭐 하더니 온갖 비리만 난무하죠. 인간 애고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권한이 인간한테 주어지면은 잘 선별할까요? 거기에 비리가 어떤 예, 청탁이 안 들어갈까요? 예. 그거 관리할 자신 없으면은 그냥 공정하게 시험 보는 게 낫습니다. 과거 시험 보듯이, 예. 과거 시험도 이제 피리로 다 얼룩졌지만, 나중에서는. 이런 것부터 저런 것부터, 예. 엉망이죠, 교육계. 그러니까, 자라난 애들이, 뭐, 이게, 철학도 부재하고, 에고는 막 이렇게 충천해 있고, 예. 그게 뭐라고 말도 못 해주고, 혼내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제 멀리 가는 거죠. 애들이 위해줘야 할 대상인 게 맞지만은, 그 기간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교육을. 그 어둠을 깨기 위해서. 근데 어른들도 어두워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깨자는 거냐 하는, 뭐, 그렇게 나오는 게그 답안사죠.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더라도 본인 양심에, 아까 그, 참나의 공식과 에고의 공식에 투철하시고 써본 경험이 진짜 많으셔야 돼요. 그냥 본성을 갖고 다룰 때막 앞뒤로 굴려가면서 다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금방 그 교만해져서 예, 어른한테도 대들고 이렇게 예, 그 교사들께 예, 아이들한테 유린당하듯이 이렇게 교육기 현장에서 진짜 예, 무시받고 막 이렇게 예, 대들고 칼들과 찌르고 막 이런 일 당하듯이 애고를 만만히 봐요. 애고라는 것은 예, 공부자로서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